제사장과 암살자 입장에서 응원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한번 그러면은 뭐 저희끼리 재밌는 내기라도 한번 해볼까요? 아, 먼저 응원하실 분을 선택해 주시죠. 아, 저는 킁킁님입니다. 제사장이 킁킁님을 응원하실 거고요. 네. 저는 암살자, 저 역시 암살자이기 때문에요. 똥탑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 결승전입니다. 5-8 3선승제로 진행되고요. 결승전이 막이 올랐습니다. 시작은 비슷해요. 시작 비슷해요. 순삭. 시작은 비슷해요. 시작 비슷해요. 순삭. 똥탑님의 화력은 정말 이 화력, 폭발력, 급진력 대단합니다. 누커죠? 누커 그야말로. 와, 자, 결승전 똥탑. 1세트 첫 번째 세트 똥탑님이 가져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제사장은 유지력이 좋아, 유지력. 근데 네. 유지력? 나 그런 거 씹어 먹을 건데 내 폭딜로 유지할 시간 자체를 주질 않는 거죠. 네. 똥탑님의 폭딜 대단합니다. 템 세팅 한번 정말 구경해보고 싶어요. 이거 2세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작됐죠? 2세트 시작됩니다. 아, 똥탑 그렇죠. 어디 갔습니까? 똥탑은 지금 어디 갔어요? 그대로 갑시다. 밀고 붙입시다. 몰라요, 몰라요. 와, 아니 지금 2세트 시작됩니다. 아, 똥탑 그렇죠. 어디 갔습니까? 똥탑은 지금 어디 갔어요? 그대로 갑시다. 밀고 붙입시다. 몰라요, 몰라요. 와, 아니 지금 경기 화면으로 전환되자마자 똥탑님의 HP바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고 네, 줄었죠. 자, 1대1이죠. 자, 결승전답게 역시나 너무나 치열한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킁킁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설을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뭐 순삭? 뭐 그 극딜, 폭딜이 어쨌다고? 내가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냐? 네. 진짜 폭딜이지 뭔지 제사장으로서 지금 폭딜의 끝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현재 스코어는 결승전이고요. 1대1의 스코어입니다. 5-8 3선승이기 때문에 3승을 먼저 하신 분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3세트 시작합니다. 3세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고요. 3, 2, 1 게임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킁킁대 똥탐, 똥탐 암살자. 자, 신씨 먼저 걸렸고요. 신씨 풀리는 순간 폭딜 들어갈 텐데요. 킁킁이 풀리에요. 잡습니다. 똥탐이 네. 잡습니다. 똥탐 암살자. 자, 신씨 먼저 걸렸고요. 신씨 풀리는 순간 폭딜 들어갈 텐데요. 킁킁이 풀리에요. 폭딜 들어갈 텐데요. 킁킁이 풀리에요. 잡습니다. 똥탐이 네. 잡습니다. 잡아내요. 아, 일진일퇴의 공방이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아니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결승전답게 두 분 다 너무나 잘해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이미 여기서는 어느 캐릭터가 더 세요, 어느 유저가 실력이 더 좋아요라는 게 의미가 없을 네, 만큼 두 분 다 더 까마득한 전성기에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의 공기, 습도, 기온, 바람의 방향 가지고도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네. 그야말로 고수들 간의 대결이죠. 네. 자, 3세트까지 벌써 끝이 났네요. 자, 이번 경기에서는 그 암살자의 똥탑님의 분신 타이밍이 또 승부의 향방을 갈랐다는 그런 또 채팅창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네. 저희 같은 범인 해설자의 역량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말 미묘한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채팅창에 참여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보통 내공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수들의 움직임이 다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다. 고수들이 지금 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수가 지켜보는 네. 가운데 천하제일 고수들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뜨겁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2대1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똥탕이 불리한데요. 킁킁이 잡나요? 역전 되나요? 2대1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똥탕이 불리한데요. 킁킁이 잡나요? 역전 되나요? 역전 되나요? 킁킁이 살아남았어요. 2대1입니다. 2대2. 진짜 치열했어요. 진짜 아슬아슬하고 보셨죠? HP 보셨죠? 진짜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네. HP바가 네.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렇게 해서 자, 결승전 2대2 스코어고요. 마지막 딱 한 세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러설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번 세트에서 정말 미묘한 차이로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준우승을 할지 결정이 나는데요. 자, 어떤 분의 손이 더 빠른지 어떤 분의 타이밍이 더 정확한지 자, 5세트! 경기 시작됩니다. 3, 마지막 세트죠? 2, 1. 여기서 부금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금 깔아주세요. 자, 어떻게 최후의 1합입니다. 들어갑니다. 똥탑 대 큰생 암살자 대 제사장. 와! 동시에 걸렸어요. 하지만 강력 나섭니다. 똥탑 큰 대 똥탑. 다 똥탑이 잡습니다. 들어갑니다. 똥탑 대 큰생 암살자 대 제사장.
동시에 걸렸어요. 동시에 걸렸어요. 하지만 방영 나섭니다. 똥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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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끙끙 끙끙 대 똥탐. 동시에 걸렸어요. 동시에 걸렸어요. 하지만 방영 나섭니다. 똥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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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끙끙 끙끙 대 똥탐. 똥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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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끙끙 끙끙 대 똥탐. 다 똥탐이 잡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똥탐. 이거는요 한번 치시죠. 치시죠. 이거는요 와. 결승전이기 때문에 나온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결승전이어서 명경기가 아니라요. 제가 어제 오늘 쭉 지켜본 결과 그리고 이 PK 온라인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보신 장면 중에 최고의 명장면이 아닐까 최고의 명장면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명장면이 공교롭게도 결승전 마지막 세트에서 나왔어요. 자, 제1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경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치열한 접전 끝에 결승전에서 킁킁님과 똥탐님이 만나서 우승자는 암살자 똥탐님이십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저희 요 제1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우승자는 똥탐님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